안녕하세요.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입니다. 오늘 아침도 지금 비가 아주 보슬비가 내리면서 이 산에 안개가 지금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별류천지 비인간이라 할 만큼 신순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깊은 산 중에 안개가 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나무 수종이 이제 골드 스마라그라는 나무인데요. 오늘 이제 심은 지 한 지금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4월 29일, 30일 날 이제 심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5월 20 2일이니까요. 5월 22일 토요일이니까 이제 한 22일, 3일 정도가 됐네요. 근데 이게 지금도 좀 누렇게 잎이 말란 것 같은 이런 나무들이 한 절반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 나무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속에서 속잎들이 전부 다 이제 다시 푸른빛이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생기를 되찾아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사일생, 기사회생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이제 누르는데 안에 속을 보면 이제 푸른 이제 생명의 기운이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말랐는 줄 알았는데 전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푸른 생명의 기운이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잎은 말라서 비틀어졌지만 이 뿌리가 전부 이제 다시 그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이파리가 이제 물이 올라와서 지금 푸른 모습을 하고 있네요.